일상을 넘어 함께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 해. 오늘 저는 과연 어디를 가는 중일까요? 오늘의 데일리룩. 샬롬 헌일상의 추전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이냐면 어제 바로 교정기를 뗐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교정기를 뗐어요. 그래서 교정기도 뗀 기념으로 멋있게 한번 스타일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평소에 다니던 벤, 효연쌤에게 머리와 또 다른 분에게 메이크업을 받고 풀세팅을 받는 그런 모습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어울릴진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비 드럼 시킬게요. 안녕. 도착했습니다. 너무 더워요. 향 주는데요. 지엔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는 도착했습니다. 너무 더워요. 오늘 과연 어떤 머리와 어떤 메이크업을 하게 될지 너무 기대됩니다. 음료랑 간식들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밥, 점심밥 못 먹고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메이크업을 쌍꺼풀 있는 애 약간 그런 느낌일 거고 이거 지금 괜찮다. 안 촌스러운 게 나는 포인트가 입술이. 열심히 하고 있죠. 한 세 단계만 끝나는데 지금 몇 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진짜 사람마다 다른데 여름이랑 봄이서 여름에 이제 개인적으로 잘 살기 속이 좋아서 많이 안 바르고 속이 불좋아하는 분들은 전날에 햇볕에 이제 얼룩하고 더 많이 컨디션이 있고 쿠션도 있잖아요. 아, 네네. 두 개는 두 개 하나만 쓰는 거예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두 개를 같이 쓸 필요가 없긴 해요. 그냥 두 개 하나에 주는 거거든요. 쿠션을 간편해서 쓰시는 거는 지속력이라 많이 떨어지죠. 생각보다. 메이크업은 진짜 딱 이게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궁금해. 얼굴이 섹시한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지. 걱정이. 항상 샵을 처음 올 때마다 네. 고민되는 게 처음 뵀는데 내가 이렇게 생얼로 가는 게 예의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올 때 생얼로 가는 게 맞나. 생얼이 전혀 문제적인 것에 대해 조금 전혀 없으신데 단점, 본인 생활은 단점이 뭐예요? 요즘에는 이제 덜 스트레스 받는데, 원래는 이제 경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스트레스 받고 있고, 좀 더 뭔가 뚜렷하게 보이고 싶어요. 예전에는 이제 피부가 안 좋았었거든요, 처음에는. 메이크업을 처음 막 했었던 것 같고, 피부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가리려고 처음 막 해보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더 좋아지고요. 지금은 그래도 막 큰 스트레스는. 네?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1차적으로 받았고요. 이제 헤어를 받을 차례입니다. 오늘 좀 약간 섹시한 느낌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메이크업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받았는데 좀 어색하네요. 또 오랜만에 이런 거 생각하니까. 저 이제 또 헤어 받고 헤어 스타일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수정하고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머리가 생겼어. 약간 크게 동그랗게 웨이브 많이 넣은 베이비 톤 같은 작은 거 하더라. 좀 후회할 것 같긴 한데 언젠가 한 번은 꼭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 저 약간 좀 떨리는데. 너무 어색해요. 어색해요? 네, 이런 말 처음 해봐가지고. 아, 왜 이렇게 어색한데, 얼굴이. 어색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헤어와 메이크업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공개할 텐데요. 떨리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헤어와 메이크업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진짜로 이렇게까지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인쌤이 메이크업 해주시고 소연쌤이 헤어 해주셨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어디 뭐 촬영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잘 머리와 헤어가 잘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되었어요. 약간 느낌이 조금 진짜로 화보집을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이미지 변신 성공한 것 같아요. 교정기도 없이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제가 되었고요. 나 오늘 정말로 도와주신 그앤의 소연쌤과 또 제인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해주시고 많이 찾아주세요. 진짜 실력 너무 최고입니다. 어떡하지? 저 너무 기분 좋아요. 오늘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교정기 뺀 기념으로 풀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 그래도 오늘 되게 기분 좋네요. 네, 교정기 뺀 걸 축하받는 그런 기분이요.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좋은 영상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